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최소 2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시황 분석 드리기 이전에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여러분들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천천히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소한 2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2000%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이제 저희가 매수했던 금액이 바로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완전 바닥 보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봉이 여기가 지금 바닥인 것 같아도 이 바닥보다 더 밑입니다.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희가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2,000원 아니다 아니다 1,500원대입니다. 1,500원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자그마치 2,000%의 수익을 이미 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저희가 여기서 꼭지 목표까지 전량 다 매도를 쳤습니다. 자,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급락장에 만 원까지 뺐습니다. 만 원까지. 자, 여기 만 원까지 빼면서 지금 약한35%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16,000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평균가가 16,000원, 15,000, 한 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5,000원 하겠습니다. 자, 15,000원에 이 종목이 다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일곱 토막이 나야 됩니다. 일곱 토막. 그러면 2,000원이죠. 2,000원까지 떨어지면 이 종목은 또다시 2,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 2,7,2,14 하면은 뭐 대충 일곱 토막인데 내 원금 빼면은 여섯 토막 나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대박을 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단기 차익을 두고 추천을 받겠다 이러신 분은요, 이 종목 저는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빠지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23,000원입니다. 23,000원. 자, 23,000원에 지금 이번에 바닥 금액이 약 15,000원으로 잡고 이제 뭐한 반토막밖에 안 빠졌습니다. 반토막밖에 안 빠졌는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미리 앞날에 대한 예측을 이 종목으로 인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3,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23,000원, 이 주식에 대한 잠재자산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금융자산,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이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2012년도 8월 달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잠재자산을 홍보하고 알린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3,000원인데 이번에 바닥 금액이 약 15,000원, 저게 뭐야, 만 원이라고 잡고요.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잠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금융위기 터지면 분명히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운때가 맞아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2000원까지밖에 안 빠지냐. 자, 2000원에서 그냥 1000원으로 빠지면은요, 이전에 저희가 매수했던 금액대가 1700원, 1500원, 1800원대이기 때문에 또이 종목에서 2000%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제가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는가? 자, 2000원대에서부터 1500원, 1600원, 1700원, 2000원대에서부터 20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저희는 전량 매도를 쳤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팔아먹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인데다가 사내의 현금 흐름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해 먹었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은 1900개 종목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 먹는다니까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구간에 제가 팔아먹고 난데 몇년 쳐다보지 마라.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니까.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동 종목은 단기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종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제 이야기대로 1000%가 최소한 1000% 이상 터진다 그러면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여기에서만 대박 주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 카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눈이 멀어 있는데, 자, 2020년도 2월 6일날, 2월 26일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바로 여기 분석일이라고 있죠. 바로 요 날, 월가이들이 연일 미국 3대 지수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서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으로 하락장에 배팅한 날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생에다가 이제 터트렸으니까 뭔가 국제적인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월가이들이 대박을 칠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게 다 회복하고 업종위기가 되고 주가가 튀어 오른다? 그럴 확률은 미국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오면 무조건 지금 현재 기존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70% 이상 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식자금 대출 받았거나 신용 받은 사람들은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뭐 삼성전자 뭐 동학운동이다 뭐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들 물량이 지금 수십 적은 없는데요. 자, 그 사람도 올라오면 빨리 파셔야 됩니다.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반대매매로 다 날라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증권TV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름 날리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녀 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금융위기다라고 점 찍어가지고 얘기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날 카페에다가 글 쓰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화로 일일이 다 상담까지도 해줬어요. 자,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 카페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 빨리 보유주식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64탄으로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가 추천하는 메인 카페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자, 제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돈이 잠재자산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64탄
64탄이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잠재자산 대비 7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의 23,000원짜리가 23,000원이라고 그랬지? 아, 제가 아까제 23,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10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잠재자산 대비 5토막에서 7토막이 난 종목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4탄을 추천하듯이 이때 2012년대에서 500개를 제가 추천을 해서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추천드린 날짜, 그 다음에 추천가, 그 다음에 수익률까지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4,445% 303탄. 이걸 여러분들이 몇편 보시고, 왼쪽에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서부터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저를 만나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요, 돈을 버는 방법, 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지금 단기간에 들어가서 뭐 매도를 치더라도 금융위기가 올 거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급락장에 전 저점을 깨고 날아가면 무조건 손절 치셔야 됩니다. 추천 받으셨던 분들도.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전 국민 IMF 세계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대공황이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은요, 010-27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 그 다음에 재무차트 교육, 그 다음에 전업투자, 전문가 교육, 뭐 선물 옵션,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전문적으로 내가 배워보겠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통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자, 그 대신 문자로만 주고받고, 저랑 인연이 되시면 제가 상담은 하지만 그 이전에는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